네, 2018 광주 비엔날레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품 반입이 시작되는 등 개막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번 비엔날레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합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공개적으로는 첫 작품이 비엔날레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혹시 흠집이라도 나지 않았는지 꼼꼼히 점검한 뒤에 공개된 작품은 씨앗을 모티브로 삼은 방글라데시 작가의 프린트 작품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어떤 농촌 문화나 생활을 반영한 작품이면서 동시에 그 나라의 근현대사의 어떤 식민지의 아픔도 반영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43개 나라에서 165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작품들은 순차적으로 반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국경, 이주, 난민 등 재정학적인 경계의 문제를 넘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복잡해지는 경계들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심리적이거나 감정적인 경계들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큐레이터들이 전시를 통해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신과 배경이 다른 국내외 큐레이터 11명이 상상된 경계들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해낼지 관심거리입니다. 옛 국군 광주병원과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GB 커미션은 5.18의 현장에서 광주 정신을 예술로 표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무곽사와 이강아 미술관 등에서 진행될 파빌리온 프로젝트 역시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비엔날레의 경계를 한층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1995년 창설 이후 12회째를 맞는 광주 비엔날레는 다음 달 7일 개막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